들키면 안 된다. 한방법이라서 들키면 안 된다. 그는 가고 나는 살고. 그래도 살인마가 두 명 정도는 잡아야지 먹고 살라면. 죽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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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어라. 일단 초대 줘봐. 김정은이 초대해라. 김정은이 초대해라. 상담실 사연에 따라 퀵뷰를 드립니다. 사진 뭐죠? 이거 예 사진. 초방역수면제 사진. 기무사 올까게. 조만간 댓글 받아. 삿댄다니까 니들. 진짜 저런 거 잘못했다가 그냥 삿댈 거야. 나는 이제 이야기를 해줄게. 어차피 기다리는 타이밍이니까. 언제 오냐? 나머지 하나 그 아이디 뭐 그거. 와서 빨리 해라. 그동안 그게 문제가 아니야. 나도 배너. 그래. 배너 빨리 와서 레디. 그거 문제가 아니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그래. 내가 나도 편의점에 자주 가잖아. 편의점에 자주 가는데 GS를 자주 갔었어. GS25. 근데 GS25에 알바가 여자 알바였거든. 여자 알바. 젊은 것 같아. 한 20대 초반? 20대 초반 같은데. 레디에라고 20대 초반 같은데. 이제 여자가 밤늦게 새벽에 일을 하더라고. 그래서 좀 대견하고. 마음은 없었어. 마음은 진짜 없었어. 마음은 없었는데. 대견하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한날 또 도시락을 사러 갔어. 도시락을 사러 갔는데. 잠깐만, 레디 좀 하고. 도시락을 사러 갔는데, 무슨 문제집 같은 걸 읽더라고. 그래서 내가, 에? 그건 뭐예요? 물어봤지. 그러니까, 운전면허 저거래. 운전면허 시험집이래. 그래서, 아, 그래요? 에, 그거 그냥 제일 뒤에 있는 거, 그것만 공부하면 돼요. 가면서. 어? 딴 거 공부하실 필요 없습니다. 가면서. 딴 거 공부하지 마. 가면서. 그냥 제일 뒤에 그것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아, 그래요? 고맙습니다. 이러더라. 갔어. 집에. 맛있게 먹었지. 그 다음 주였나? 그 다음 주에 갔어. 가니까. 또 있더라고. 또 알바를 하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시험 붙으셨어요? 그러니까 에? 가면서 에? 무슨 시험요? 그래서 내가 자동차요? 그러니까 아 예 가면서 붙었대. 오 예 붙었대. 아 축하드려요 가면서 어 뮤레나 우선 축하드려요 내가 이렇게 했어.
그리고 그 다음 주인가? 가니까 또 있어. 또 도시락을 샀지. 갖다 주면서. 시험 붙었는데, 이제 면허증 나오면 차 사시겠네요. 그러니까. 좋은 분데. 차 사시겠네요. 내가 그랬거든. 그러니까 이 여자가 나한테 뭐라 그랬는지 알아? 저, 그쪽한테 관심 없는데. 그래서 내가 오지게 화는 아닌데 오지게 짜증났어. 아니 내가 무슨 너한테 관심이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뭐 사람 이상한 사람 만드시네. 헐 커비스. 아니 내가 그래 관심이 있어서 관심이 없다 보면은 내가 그래 상처 입고 말겠네. 이거는 뭐 그 옆에 내 친구도 있었어. 쓰레기 같은 거. 내 친구가 개 웃는 거야. 오지게 짜증났어. 진짜. 아, 나도 관심 없어요. 가면서. 미친. 미쳤. 야, 그때 깜짝 놀랐어. 와. 내 정말 깜짝 놀랐어. 와. 그 소리 듣고 나 깜짝 놀랐어. 저 그쪽한테 관심 전혀 없거든요? 와, 극혐. 정말 극혐이었어. 정말 가슴 아팠어. 그 순간 가슴 아팠어. 뭔가 내 몸속에 자존심이란 자존심이 다 무너지는 느낌이었어. 뭐지? 내가 이 말을 들어야 되나? 그때 그랬지. 그래서 이제 미니스톱 가. 너들은 뭐 또 궁금한 거 없어? 사연 같은 거? 뭐 가슴 아픈 사연이 있었다 이런 거. 아니면은 뭐 가슴 아프지? 왜? 잡힌 애가 있어? 헐. 에? 아, 내 손가락 미친. 가자.
와. 43번째 팬클럽 가입 정말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에 팬클럽 가입 100번. 오케이. 와, 구경하자. 야들 달리기 하는 거 구경. 빔샵에 있네. 결국 어떻게 와서 오세요. 한방 터지는 거 아니야? 한방 보기는 죽쳐 쓰는데? 내 한방 보기일 줄 알았다. 깜치나 죽는다니까. 삿대요, 삿대. 잘못하면. 끝났잖아. 오케이. 초대해. 수면제요. 김정은. 아, 예. 배너님. 예, 들어가세요. 그니까, 게이트 손대니까 바로 열리던데. 야, 수면제 빨리 초대하라고. 오케이. 시참 봤습니다. 네, 아무나 시참 하실 분들 아무나 오세요. Anyone, come on. 자, 그게 문제가 아니고. 관리를 좀 해야겠어. 메뉴 관리. BJ에게 하고 싶은 뷰 설정. 잠깐만,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야, 이거 어떻게 해야지? 이거 어떻게 해야? 베이징 섬. 이거 어떻게 해야지? 아니야, 이러지 마. 아니야, 이건 아니야. 그럼 여기에다 할까? 그렇지. 여기에다가 스폰서 문의, 사연 및 질문 문의. 붙여볼까? 스폰서 사연 및 질문 아래로. 오케이. 랜덤 크크는 지우고 그냥 랜덤. 하면 오케이. 그 다음에 공지사항 글쓰기 사연 및 질문 및 사연 및 사연 및 질문 사항은 질문 사항에 따라 퀵뷰를 드립니다. 메일 상기 주소 뭐라고 써야 되지? 상기 등신하라 이거죠. 안녕 등신하라. 상상을 초월한 등신. 내가 어디 있는지 알고 있던 거 아니야? 미친. 아, 개웃기네. 잠깐만, 저 바보들 좀. 저 바보 아니야, 저거. 야, 저거 좀 심했다. 아, 우리 아침부터 사람 태꼴 어비야 이 친구 해야지. 밤샘은 아니야. 자다 깼어. 가야지.
야, 내가 삐졌냐? 삐진 것 같은데? 나는 뭐 소리를 안 듣나? 이 사보타지에서 소리가 안 들리나? 들릴 건데. 심각한데. 심각한데. 너무 좁은데. 그냥 가네. 진짜 못 봤네. 저령이라서 그런가 진짜 못 봤네. 그죠? 이거 좀 심각한데? 시참 하실 분 있어? 아무도 없어? 시참? 어쩌 임마. 개꿀. 오케이. 날 데리고 가보시지. 과연 네가 날 데리고 어디까지 갈 수 있을까? 옷걸이도 다 데리고 가지. 그렇지. 개꿀. 다르니까 가야지. 갑자기 여기 왜 이렇게 심어? 아, 이 오케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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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개꿀, 개꿀. 문도 안 열렸냐? 아, 열렸나? 이런 잔인한 놈들. 아무도 안 당하고 있어.
상기 주소로 사연 및 질문을 보내주시면 사항에 따라 퀵뷰를 드립니다. 재미있는 사연이나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매일 아침 비공개 아이디 비공개로 사연 뭐라 그러지 그걸? 그걸 뭐라 그러지? 사연 비공개로 해준다 그런 게 뭐라 그러지? 익명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개 똑똑한데 나? 야 대단하지 않냐? 사연을 읽어드리며 철저히 익명성을 보장해 드립니다. 개꿀잼은 30. 그냥 꿀잼은 7일. 오케이. 야, 이거 다 줘. 공지 치라라고. 이건 냅둬야 돼. 싸우면 안 되는 거. 냅둬. 이것도 치워. 됐어. 삭제해, 이제 나머지. 에? 삭제 어떻게 해? 삭제. 됐어. 오케이. 그러면은 여기 딱 들어오자마자. 사연 및 질문 사항에 따라 퀵뷰를 드립니다. 상기 주소로 사연 및 질문을 보내주시면 사항에 따라 퀵뷰를 드립니다. 재미있는 사연이나 질문 많이 보내주세요. 개꿀잼 30, 그냥 꿀잼 7. 진짜 진지한 질문도 철저히 상담 오케이. 개꿀 아니냐? 나처럼 친절한 사람이 어딨어? 헐. 정말이야. 그냥 다 같이 슬퍼할 수 있는 이야기라든지 재미있는 이야기. 아 근데 솔직히 작 같은 게 아 저 군대 가요 이지라는 진짜 하지 말자. 군대 가는 이야기는 보내지 마세요. 제가 잠깐만 군대 며칠 간다는 이야기는 사절합니다. 형님은 몇 살까지 여자로 보시나? 여자는 몇 살까지라는 건 없어. 다 여자야. 다 여자. 여자 아닌 여자가 어딨어. 다 여자지. 제조패. 그거 있잖아. 남자랑 여자는 친구가 될 수 없어. 이건 100%야, 100%. 이건 100%. 여자는 돼. 여자는 남자를 친구로 볼 수 있거든. 여자는 남자를 친구로 볼 수 있어. 남자는 기회만 되면 기회만 되면 넘버.